각 1인 1실로 사용하되 그분들의 이동이라든지 그 안에서의 교차 감염을 막기 위해서 가능한 실내 머문들을 하기 위해서. 입소자가 보내온 영상에서는 정부가 강조한 격리 수칙은 잘 지켜지지 않는 듯했습니다. 입소자가 방 안팎을 자유롭게 드나들었지만 제지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. 방문을 열고 나와 긴 복도를 따라가자 공용 화장실, 세탁실이라는 팻말이 보입니다. 안에는 세탁기와 탈수기가 놓여 있습니다. 입소자는 이곳에 도착한 첫날 세탁은 공용 세탁실에서 하라는 안내를 받았다고 말했습니다. 개별 세탁을 하셔야 합니다. 뭐 이렇게 권고된 적은? 아니요, 그렇게는 안 했어요. 쓰레기는 쓰레기 봉투에 넣어 폐기물 배출 장소라고 적힌 곳에 직접 버리게 했다고 말합니다. 이 과정에서 입소자끼리 마주칠 수 있다는 겁니다. 만나려면 얼마든지 만날 수 있죠. 경찰 인재개발원 측에 사실관계를 확인해봤습니다. 세탁기는 생활실별로 넣어줄 수는 없잖아요. 층별로 세탁기 사용하면 되겠다 이렇게 해서 그렇게 안내를 했는데 이제 개별 생활실을 나오지 말라고 그랬거든요. 손 세탁하든지 통옷 양말은 충분히 공급하고 있어서 폐기 처리하든지. 쓰레기 배출 방식이 문제가 되자 지금은 문 밖에 봉투를 놓아두면 시설 관리자가 치우는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. 많이 힘든 줄 압니다만 서로 건강을 위해서 되도록이면 객실 내에서 나오시면 안 되겠습니다. 입소자 손에는 N95 등급 마크가 찍힌 마스크가 아니라 일반 천 마스크가 들려 있었습니다. 채널A 뉴스 황수연입니다.